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숨은 돈 4가지! 어떤 돈이 숨어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주휴수당. 일주일에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씩 주휴일이라 불리는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주휴수당이란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되는 수당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못 받았을 경우엔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연장 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한 주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통상임금 50% 이상의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연장 근로 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는 금지입니다. 세 번째, 휴일 근로수당.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날짜 외에 쉬기로 한 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휴일은 흔히들 아는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휴일입니다.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근로자의 휴일로 지정했다면 공휴일 근로 역시 휴일 근로로 취급되므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휴일 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입니다. 휴일 근로 8시간 초과 근무 시 100% 가산됩니다. 네 번째, 야간 근로수당. 오후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인 야간 근로수당이 주어집니다. 휴일 근무수당과 야간 근로수당을 통틀어 특근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산임금 지급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추가 근로를 억제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5세에서 18세 청소년 근로자는 본인 동의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가 있어야 야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숨겨진 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돈이니까 꼭 하나하나 따져서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바를 하거나 무슨 다른 일을 할 때도 이런 숨겨진 돈을 꼭 기억하고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야죠. 네. 모르면은 못 받습니다. 맞아요. 받아야 될 돈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